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이자 당 요직을 두루 거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그래? 여성인권을 뭐 저거 얘기하고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뭐 평등을 주장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이래요. 나쁜 놈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놈들이고요. 원래 80년대 좌파들이 이념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성수치로부터 해방이라는 타이틀로 성을 공유하던 의식이 있었다. 나는 요즘 좌파들이 걸리는 행태를 보면서 80년대의 친북 좌파 운동권들이 하던 그런 의식의 연장이 아닌가라고 봤다. 이런 겁니다. 그 자들의 이 본성을 잘 알아요. 입으로 떠드는 정의가 진짜 정의인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에 세뇌돼가지고 그냥 하는 짓거리들이라고 이러면서 인권을 찾아요. 민주주의를 찾아요. 그게 민주주의냐 이는.